오늘 포기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살아야 돼요. 새로운 거에 도전하면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분들에게 우리나라, 나 한국의 가야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. 전통 공연 보러 가신 적은 있습니까? 5분짜리 곡을 연습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마디수가 예를 들어서 뭐 30마디고 어린 나이일수록 연습하는 방법을 당연히 모르죠. 여기에서 어른들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. 정말 멋있게 연주할 수 있으니. 가야금은 그냥 가장 가야금스러워야 가야금입니다.